우리 유전자들이 켜지고 꺼지고 또 변한 것이 회복되고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 에너지, 힘. 그렇죠? 그 힘의 본질은 진선미, 그 사랑 속에 그 힘이 있다. 그래서 참 사랑이라는 힘은 위대한 힘이에요. 그 망가진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힘이야. 그렇죠? 참그 놀라운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이라는 것의 본질을 잘 알아야 됩니다. 본질은 사랑의 본질은 결국 진실이요, 선이요, 아름다움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이 사랑의 본질을 사실 잘 몰라요. 몰라가지고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해요? 눈물의 씨앗이요. 그 유전자 꺼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사랑은 유전자 끄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서도 그게 그럴듯하고 그래서 참 우리는 이 유전자를 켜주고 작동시키고 회복시키는 이 위대한 힘, 곧 사랑의 그 본질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이런 노래도 있죠. 누가 불렀더라? 사랑이라면 현인이가 불렀던가? 하지 말 것을. 사랑이라면 하지 말 것을 괜히 해가지고 이렇게 유전자 꺼지고 괴롭다. 사랑은 그렇대요, 글쎄. 그런 사랑 말고, 어떤 사랑이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그런 사랑,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히 알고 있는 사랑, 그것은 우리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위대한 힘이 아니고 오히려 유전자를 꺼주는 그런 참 해서는 안될 사랑, 눈물만 나게 하는 뭐예요? 눈물의 씨앗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 위대한 사랑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그런 사랑을 많이 받도록 해야 돼요. 자, 그 사랑을 여러분이 아시기 위하여 우리 유전자들이 어떻게 켜지고 꺼지는가를 한번 눈으로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자, 이게 뭐예요? 예? 염색체, 오늘 아침에 무슨 염색체요, 그렇죠? 염색체가 몇개 있다고요? 23개. 여러 개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염색체 중에 이 가운데 있는 이 염색체에 초점을 맞춰서 점점 더 염색체를 확대해 보고자 합니다. 더 확대를 하면, 뭐가 나와요? 실이 나와요, 실이. 그렇죠? 네, 실. 그러니까 염색체는 실 뭉치고, 이 실은 바로 무엇이다? 유전자다. 자, 이제는 실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실을 점점 확대해 보겠습니다.
실이 점점 확대가 됩니다. 그렇죠? 유전자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게 쫙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유전자 모형에는 없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동글동글한 게. 저거를 우리 과학자들은 히스톤이라고 부르는 특수 단백질입니다. 저게 왜 있냐고 질문을 했을 때 왜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이 부위에 유전자가 이렇게 감겨 있죠. 히스톤에. 그렇죠? 이렇게 감겨 있죠. 감겨 있는 이 부위에 이 유전자를 켜기도 하고 꺼주기도 하는 그 스위치가 붙어 있어요. 스위치가. 여러분, 그 스위치가 있다는 말 자체가 유전자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컴퓨터도 뭐가 필요해요? 스위치가 필요해요. 스위치가 필요하다는 말은 컴퓨터도 켜져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기라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자, 이 전등도 마찬가지 스위치가 있어요. 그 유전자에도 스위치가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얼렁뚱땅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인간의 몸처럼 과학적으로 아주 정교해요. 세부적으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자, 지금 이 유전자는 작동 중입니다. 탁 켜져가지고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유전자가 작동한다는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암세포가 내 몸 안에 생겼을 때, 우리 자신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생기면 어디에 생겼는지, 우린 몰라요. 모르는데, 이 암세포가 딱 생기면, 어쩌니까 제가 사진을 보여드린 것처럼 T세포들이, 그렇죠? 암세포를 죽이려고 암세포 쪽으로 쫙 모여들어요. 동글동글한 하얀 세포들,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암세포에게 가까이 접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그 T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돼요. 꺼져 있었는데 그게 암세포에 딱 가까이 갔을 때는 이 유전자가 촥 켜집니다. 뭐를 받은 거예요? 힘을 받은 거예요. 에너지를 받은 거예요. 예. 즉 생기를 받은 거야. 놀라운 거죠.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에 생긴 암세포가 죽고 우리가 먹은 음식이 소화가 되고 하는 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유전자를 잘 작동시키는 그 사랑이라는 에너지, 그 위대한 에너지,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생명 에너지, 생기. 가 알아서 하는 거죠.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그거를 맨날 알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확 받는, 똥 쳐보자. 음식 먹어놓고 뭐예요? 소화시키느라고. 우리가 모르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저 즐거운 얘기 나눠가면서 좋은 음악 들어가면서 음식을 즐길 수 있고 그래야만 소화가 더 뭐예요? 잘 돼요. 그래야만 위장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이 소화시키는 소화제 또는 소화효소라는 물질들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잘 작동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요? 걱정하고 상관하고 가만히 있자 소화가 잘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럴 때는요, 안 돼요. 희한하죠. 우리가 신경 쓰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병 제일 안 낫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까도 우리 골프로 뭐요? 그냥 에이 질러버려. 걱정 말고. 그래야지 이게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 그러면 더안 맞는 것처럼 그래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안 돼요. 그래서 이런 유전자 조절이 가장 우리 보통 사람으로서 유전자 조절이 가장 잘 되는 때가 언제게? 잘 됩니다. 잘 돼요. 아주 깊은 수면을 취하고 있을 때. 예. 그때는 우리가 이 힘을 방해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잘 때보다 더잘될 때. 자,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 자, 이 정도 해놓고. 자, 지금 암세포가 생겨서 자, 여기 켜진 유전자들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합시다. 그 지금 쫙 켜져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잘 생산해가지고 암세포를 다 죽여버렸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더 이상 이 유전자는 켜져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필요가 없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꺼져야 돼요. 그 우리는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도 뭐예요? 몰라. 돈 버느라고 바빠. 출세하느라고 바빠. 우리는 그 몰라요. 모르는데. 누군가가 보고, 암세포를 다 죽였으면 그거를 확인한 후에 이 유전자를 이제 꺼야죠. 켜진 유전자를 어떻게 끌까? 한번 봅시다. 참 놀랍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잘 보세요. 어떻게 꺼지는가? 이 노란색 물질, 조그만한 노란색 점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주시해서 보세요. 아, 나타났죠. 그렇죠? 네. 노란색 물질이 나타나서, 네.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자, 조금 바꾸시킵시다. 자, 이 노란색 물질이 나타났죠, 여기? 네. 자, 잘 보세요. 자, 나타났습니다. 두 개가. 여러 개 나타났습니다. 어디로 가요? 히스톤 있는 데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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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올라붙었습니다. 그 올라붙은 자리가 스위치. 네. 그래서 저 노란색 물질이 스위치에 딱 올라붙으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보세요. 그러면 일자 꺼져버려요, 이렇게. 네. 자, 여기는 아직도 켜진 유전자죠. 그래서 아직도 작동하는데 노란색 물질이 안 붙어서 안 꺼지고 있어요. 여기는 노란색 물질들이 스위치에 탁탁 올라붙어가지고 유전자가 꺼져버려요. 기똥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거를 우리 보고 하라 그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네.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잠잘 시간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사회에.
저 사랑이라는 위대한 에너지가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쨌든 간에 무엇 속에서 살고 있는 게 분명해요. 사랑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김정은이라는 놈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왜냐면 김정은이 몸에도 이거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김정은이는 좀 제외해버리면 참 좋겠다 싶어요. 상관없어. 자, 김정은이 같은 사람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우리가 아는 사랑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조건 없는 사랑. 아, 무조건적 사랑. 눈물의 씨앗이라는 이런 사랑은 다왜 그렇게 눈물이 나고 이런 사랑은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요. 그거는 무슨 사랑이니까 그래요. 조건적 사랑. 조건적 사랑은 나한테 잘해주면 좋아하고, 잘못해주면 뭐예요? 미워하고. 이러다 보면 사랑한다는 게 결국 싸움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그게 조건적 사랑입니다. 사실, 조건적 사랑은 알고 보면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나한테 잘해줘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은 사랑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이기심이죠. 그렇잖아. 그러나 전혀 조건이 없이 누구든지 주는 그런 위대한 사랑이 있어. 그 사랑이야말로 진짜 우리들의 유전자를 조절해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위대한, 전지전능한, 초인간적, 초자연적인 에너지라, 이 그것이 바로 생명 에너지, 생기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유전자가, 이제 암세포가 다 죽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꺼져버렸습니다. 그러다가 한 시간 후에 다시 우리 몸 속에 암세포가 생겼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린 몰라요. 암세포 또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우린 유전자 켜졌는지 꺼졌는지 몰라. 그런데 암세포가 또 생겼답시다. 그러면 이 꺼진 유전자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다시 켜져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다시 생산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저 노란색 물질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떨어져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떨어져 나가면 돼요. 자, 보세요. 그래서 보시면 암세포가 생겼으니 꺼진 유전자가 다시 켜져야 됩니다.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해야 됩니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탁 켜지잖아요. 그래서 암세포를 다 죽이고 나면 또 노란색 물질이 와서 탁 해서 유전자를 꺼버립니다. 박수 한 번. 암으로 오신 여러분들 몸 안에서 이것이 일어나면 암은 낫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바로 이거. 그래서 과학자들이 여러분, 놀랍죠?
자, 이 노란색 물질이 뭐냐? 세포 안에서 생겨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사실 세포를 가져와서 세포를 잘라서 열어서 유전자에 붙어 있는 노란색 물질을 어떻게 해? 끄집어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게 무슨 물질인지. 과학은 여러분 극도로 발달해 가고 있습니다. 봤더니 그 화학적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 탄소 원자 한 개, 네. 수소 H가 세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쓰면 탄소에다가 CH3 라는 물질이야, 이 물질. 그래서 이거를 매칠기라고 부릅니다. 매칠기. 매칠이라는 말은 어디서 들어본 거겠죠? 그렇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네? 매칠? 매칠 어디서 들어본 거안 같아요? 에? 메틸 알코올. 공부 잘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메틸 알코올이에요. 우리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술은 메틸 알코올 아닌 메틸 알코올 먹으면 우리 죽어요. 예. 사람이 먹을 수 먹어도 대충 안 죽고 몸은 해롭지만은 그 알코올은 무슨 알코올이라 그래요? 에틸 알코올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에칠기가 있습니다. 에칠기는 탄소 원자 두 개에다가 수소 원자 뭐예요? 다섯 개가 붙고 여기다가 하이드록실기라는 이 OH가 붙으면 이게 바로 에칠 알코올입니다. 근데 이거는 먹어도 안 죽어. 죽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요게 탄소 원자 한 개, 수소 원자 뭐예요? 세 개가 돼 버리면 이게 바로 메틸 알코올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 보니까 여기 이제 쭉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보세요. 여기 가운데 갈색이고 노란 게 붙어있죠. 그렇죠? 가운데 갈색이 바로 탄소입니다. 노란 거 동글동글 붙어 몇개 붙어있어요? 세개 붙어있어요. 탄소에다가 노란색 수소가 세개 붙어있는 게 매칠기야. 아시겠죠? 그 매칠기가 요게 탁, 이 히스톤이 있는, 이 스위치가 있는 곳에, 지금 이 스위치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 매칠기가 스위치를 찾아가서 그게 탁 붙는 거예요. 네. 자, 이거를 매칠기를 붙였다가 뗐다가가 잘 되면 건강해. 근데 이게 그거를 붙였다 뗐다 해서 암세포가 생기면 죽여주고 암세포가 다 죽으면 필요 없으니까 이제 꺼버리고 이런 거를 우리가 하지 않잖아요. 의사가 할수 있게 없게 없어요. 아무도 못해. 인간은 못해요. 인간은 못한다. 그러므로 인간이 할수 없는 것을 하는 그런 지능과 뭐예요? 그 기술. 그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능력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초자연적인 능력, 그 에너지가 있는 에너지를 가진 그 초자연적 무조건적 사랑 속에서 우리가 생기를 받으면서 유전자 조절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뭐예요? 있는 것이다. 예. 와, 이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이 자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이 박수를 치셨는데, 예. 야, 그러네 정말. 그러면서 엔도르핀 유전자가 탁 켜지니까 왜 그러네 정말 할 때 내가 와 이거 알았다. 와, 진리를 뭐예요? 알았답니다. 그런 사랑의 존재를 알았다. 그것이 뭐예요? 내 꺼진 엔돌핀 유전자를 켜주는 에너지, 생기가 되어서 엔돌핀 유전자가 착 켜지니까 마음이 깊어져서 박수가 저절로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그 엔돌핀 유전자만 켜지느냐? 이 엔돌핀 유전자가 켜짐과 동시에 무슨 유전자도 켜지게?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동시에 켜진다고. 그러니까 박수를 크게 치세요. 예. 그러면요. 박수 제일 안 치는 사람이 누구게? 김정은이요. 김정은이 아버지도 박수. 왜? 박수를 너무 많이 세게 치면 유치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는 박수를 뭐예요?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껏 칠 때는 어떻게 칩니까? 소리가 날 듯마다. 박수를 제일 활발하게 치는 사람들이 누구요? 아줌마 박수. 이렇게 아줌마 박수.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이제 아줌마 박수보다 더 센 박수는 어떤 박수요? 해병대 박수. 네. 해병대 박수. 하나,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여러분은 박수로는 해병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제 웃음 좋았어요. 여러분 이제 저한테 한번 박수 좀 쳐주세요. 제가 여러분 낫게 하려고 이렇게를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이제, 이 며칠기가, 어떻게 그렇게 샥 나타나가지고 가야 될 곳을 가는 거야. 정확하게 스위치 있는 대로 가서 팍 붙는 거야. 며칠기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 며칠기를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자파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며칠기라는 것은, 여기 기라는 것이 여기 전기를 띄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기를 띄고 있는 물질은 전자파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기를 안 띄고 있으면 전자파 조절이 안 돼. 그러니까 원격 조정, 리모트 컨트롤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나 이 유전자를 키고 깨고 크고 하는 이 며칠기라는 이런 정말 이 쬐그만한 이 물질까지도 놀랍게도 뭐예요? 무엇의 조절을 받고 있어? 그러니까 원격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전기를 띄고 있는 물질을 조절할 수 있는 에너지가 뭐예요? 전자파예요. 그럼 우리 몸에 전자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전자파는 언제 어떤 곳에만 있어요? 전기가 흐르는 곳이면 다 전자파가 있죠. 그렇죠? 전기는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의 흐름은 파동으로 흐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동, 전기가 흐르는 파동, 그걸 전자파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햇빛이라고 부르는 것도 뭐게 알고 보면 그 전기요. 즉 전기줄 없이 공간에 그냥 전기 에너지로 파동으로 전달되는 것을 햇빛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센터 지붕에도 전광판이 있습니다. 태양 전광판이. 그래서 그 전광판에 햇빛이 쫙 오면 그게 본래 햇빛의 성질이 뭐기 때문에 전기입니다. 전자파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빛이요, 열이요, 그 빛으로 보이지만 사실 전자파예요. 그 전자파가 전광판에 들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전기로 바뀌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쓰고 있어요. 원래 전기니까. 태양에서는 어떻게 발전을 하죠? 태양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은 전기 생산의 주된 방법이 뭡니까? 핵발전이죠. 그렇죠? 울진 핵발전소에서. 그래서 핵발전인데 어떤 식으로 발전합니까? 핵분열 방식입니다. 원자핵이 모여 있다가 원자핵이 분열할 때 에너지가 나와. 근데 태양은 핵분열 발전이 아닙니다. 태양은 핵융합 발전을 하고 있어요. 수소 원자 두 개가 뭐예요? 다 융합하면 헬륨이라는 새로운 원자가 되면서 그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그게 전기 에너지. 엑스레이는 뭐게? 그것도 전자파입니다. 네. 다 전자파예요. 마이크로웨이브는 뭐예요? 그것도 전자파예요. 그래서 그 왜 이름이 그렇게 다르냐 하면 주파수에 따라서 이름을 어디로부터 어디까지는 예를 들어서 햇볕도 이제 주파수에 따라서 일로 갈수록 주파수가 더 빨라진다.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가시광선이라고 부르자. 왜 가시광선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니까.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에 주파수가 제일 낮은 빛이 뭐예요? 빨간 빛이야. 그래서 빨강부터 어디까지 가요? 보라까지. 보라.
그래서 보라가 제일 주파수가 빨라요. 그 에너지가 제일 높아요. 보라를 넘어선 햇빛은 뭐라 그래요? 보라색이 자색이니까 자색 바깥에. 그래서 여기가 자색이니까 자 뭐요? 바깥에라서 그래서 자외선이야. 자외선은 우리 유전자가 별로 안 좋아요. 자외선은 박테리아도 죽이고, 그렇죠? 그렇게 에너지가 강한 게 이제 자꾸 파괴하는 거예요. 방사선이 생기기 시작해. 그래서 자외선. 그 다음에 빨강색 바깥에. 그러면, 그 무슨 뭡니까? 적, 빨간색 적자. 적외선. 하면, 적외선은 가시광선이 아닙니다. 안 보여요. 자외선도 뭐예요? 안 보여요. 네. 적외선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게? 아, 이 방에 적외선이 있다는 거를 알려면 어떻게 알아요? 열이 뜨끈뜨끈하면 이게 적외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선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방에 들어섰는데 깜깜하고, 그러니까 빨주노, 초파남보, 가시광선 없으면 깜깜해.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그리고 또 방이 뭐예요? 뜨끈뜨끈하면 그 방 안에 적외선이 있는 방이고, 방이 차디차 그러면 적외선도 없다. 그래서 이 전자파도 주파수에 따라서 이름이, 각종 이름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X광선, 그러면 그것도 전자파예요. 본질은 같아. 전자파인데 주파수가 굉장히 빨라서, 주파수가 빠를수록 뭐가 강해요? 에너지가 강력해서 그 방사선을 쪼이면 우리 유전자가 파괴가 돼요. 그리고 화상을 입고. 그래서 방사선 치료하다가 부작용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방사선, 암을 쏠라고 그랬는데 그 암이 있는 데까지 통과하기 위해서 그 통과하는 조직에 방사선, 강력한 에너지가 지나가기 때문에. 근데 방사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건 가시광선 바깥이야. 자외선처럼. 그렇게 돼. 그래서, 이 컴퓨터도 전기가 들어가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전자파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전기 제품은 그 제품으로부터 뭐가 나오고 있다? 전자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주파수가 낮을수록 해롭지 않습니다. 그 전자파에도 해로운 게 있고 안 해로운 게 있는데, 이게 조그만 놈이 상당히 해로운 전자파를 내는 놈이 있습니다. 그 놈이 누구게? 예? 네? 그게 핸드폰이에요. 쬐끄만하게 생겨가지고 이거 강력한 전자파를 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사용을 자주 오래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전자 상해요. 변질합니다. 어디에 있는 유전자가? 뇌세포 유전자. 그래서 뇌종양이 생겨요.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은 어떤 결론을 하나 낼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유전자들은 결국 전자파에 영향을 받는구나. 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좋은 전자파가 들어가면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나쁜 전자파가 들어가면 뭐예요? 유전자가 나쁘게 변질됩니다. 그러므로 나쁘게 변질된 유전자일지라도 좋은 전자파를 다시 보내주면 그 유전자는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통과하고 있는 전자파는 이 뇌파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좋은 강의를 듣고 아 깨달음이 오고 기쁘고 아 믿음이 생기고 희망을 가지게 되고 아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거구나를 알수록 여러분의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라고 그럽니다. 뇌파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몸을 통과하는 이 생체 전자파가 진선미를 알 때 아주 좋은 파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좋은 파가 흐르면 여러분의 유전자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뇌파를 한번 봅시다. 뇌파. 그러니까 보세요. 좋은 전자파가 흐르면 이 며칠기들도 어떻게 조절이 될까? 좋게 조절이 되죠. 네.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일 나쁜 전자파가 생체 전자파가 흐를 때는 어떤 때겠습니까? 어떤 때냐 하나? 으아, 이 미치겠네 이거! 이럴 때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여러분의 며칠기 저거 막 엉망됩니다. 뭐 그렇게 되면 뇌의 활동도 완전히 비합리적으로 변질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으아,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 이거 저 아가씨가 많이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편한테 막 욕 퍼붓고 막 어? 당신 나가 난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뭐 주위 사람들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뭐를 상실하는 거예요? 이성적 판단력이 완전히 없어져. 와 그러고 막 죽겠다고 막 칼 가지고 막 긁고 막.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그럴 때 뇌파를 할 때를 감마파라고 합니다. 이 감마파는 그때 뇌파를 찍어 보면 아주 나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평소에 잡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거는 감마파고 잡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베타파라고 합니다. 베타파는 대충 이런 식이에요. 다음에 이제 진짜 여러분이 저 베타파가 여러분의 뇌를 지배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잡념의 지배를 받게 돼. 자꾸 잡생각이 들어.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가 짜증이 났다가 괜찮을 것 같기도 했다가 그래도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가더라 어떻게 가더라 이게 유전자에게 아주 좋지 않아. 유전자에게 가장 좋은 파는 알파파라는 파입니다. 알파파는 이런 파예요. 그래서 그 뇌파 그림을 좀 한번 봅시다. 맨 위에 게 감마파는 없습니다. 이게 보이죠? 이게 맨 위에 게 베타파입니다. 베타파. 네, 상당히 불규칙하면서 주파수가 꽤 빨라요. 이런 파가 나올 때는 알파파, 밑에 알파파하고 단문파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좋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지금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고 이 강의에 집중하면서 아, 재밌다. 그렇구나. 아, 그렇게 돼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힘을 받고 있을 때는 여러분 지금 잡념 있어요, 없어요? 잡념 없잖아요. 잡념이 싹 달아났다 그래. 왜? 여러분이 잡념을 달아나게 하는 게 뭐가 잡념을 달아나게 해요? 진, 선, 미. 사랑이 잡념을 달아나. 잡념을 달아나게 하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편안하게 하면서 중요한 꺼졌던 유전자들을 켜줄 거야 되는 그런, 그래서 저는 며칠기를 잘 아름답게 운영할 수 있는 전자파를 알파파라고 그래. 그래서 알파파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 선, 미에 집중하게 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진, 선, 미에 집중을 하면 여러분의 뇌파는 여러분의 노력과 상관없이 베타파에서 저절로 알파파로 뭐요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야 이상구 박사 강의 들어보니까 이 알파파가 좋은 파라는데 이거 좀 알파파로 만들어봐야 되겠다. 아무래도 안 돼요. 네. 여러분이 진선미 아름답구나. 이것이 진실이구나. 아, 감사하다. 이것을 느끼면 저절로 여러분의 베타파가 알파파로 변하면서 그 알파파가 여러분의 온 몸의 신경을 타고 여러분의 온 몸을 구성하는 세포 하나하나에 전달이 됩니다. 그럴 때 그 세포 속에 입력된 모든 유전자들이 변질된 게 있으면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박수! 그러니까,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하시면서 이런 좋은 말을 들어야 돼. 그 말이 진실되고, 그 말이 선하고, 아름답고. 그 속에 사랑이 있고 그럴 때 그 말로 말미암아 그 진선미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힐링,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주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말이 치유한다 이렇게 됩니다. 줄이면 그 말이 어디에 나와 있는 말입니까? 말이 치유한다. 말로 치유한다. 그 말에다가 씀자만 하나 더 붙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니 하는 것이 종교적 뻥이 아니고 유전자 의학적 뭐예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 되어버렸다. 아시겠죠? 네. 놀랍죠? 네. 네. 그래서 뉴스타트의 의사는 이상구 박사가 아닙니다. 뉴스타트의 의사는 누구게? 여러분의 유전자를 만드시고 그 유전자를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여러분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여러분의 유전자를 열심히 사랑으로 생기로 조절해 주시던 그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진짜로 의사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유전자를 치유해 드릴 수 없는 그냥 인간 의사로서 진짜 의사를 여러분의 유전자를 직접 담당하고 계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의사 선생님을 여러분께 소개하는 의사에 불과합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 병 고친다고 생각하시면 뭐예요? 그거는 강의를 잘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병원에 가시면 그 인간 의사, 여러분의 주치의가 병을 고친다고 생각하고 가시죠. 불가능합니다. 어느 주치의도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오직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로 그 며칠 길을 열심히 조절해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잘 운영하고 계신 그 하늘의 피아니스트. 아시겠죠? 유전자를 뭘로 보면 하나님이 피아니스트가 돼요. 건반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 유전자를 우리가 인간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복도 많으세요. 어쩌다가 이런 의사를 만나러 이렇게 아름다운 설악산까지 오셨으니 여러분은 진짜 복덩어리시고 그 피아니스트, 설악산을 만드신 피아니스트 가 여러분의 유전자를 책임지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여 드릴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